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전문 연구자가 아닌데 전문 연구자들 앞에서 기조발제라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좀 분수에 넘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국회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세 차례 그 활동을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그 환경노동위원회와 통신 뭐 그런 IT 분야 잠깐 동안 한걸 제외해놓고는 거의 10년 이상을 통일 외교 통상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그냥 이그 주섬주섬 그 들여다보고 해온 편인데 최근 들어서 이그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그 동아시아 순방을 하는 그 동선이 거의 모두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쪽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고 이 문제를 여야를 넘어서 국회 쪽이나 정치권이나 혹은 언론 쪽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추적을 하고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망하고, 그리고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1953년에 정전협정 한미 상호방위 조약 이 시대에 겪으면서 어쩌면 1953년 이후에 2000년 6.15까지가 분단 냉전 시대가 계속된 것이라면 6.15 남북정상선언 이후는 탈냉전 시대가 한반도에서 공식화되는 시기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이해정 교수가 지난번 현실과 진단입니까? 어디 그 필포에 한미동맹의 파산이라는 그 글도 좋은 글도 실어줘서 읽어봤습니다만 미국의 경제 위기, 국제금융 위기 이런 게 거쳐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썰물, 미국 세력의 썰물 현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일본을 미국의 대역으로 밀어올리면서 다시 한반도에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생각이 지금서부터 한 100여 년 전에도 나라가 이렇게 큰그 대외적인 위기에 처해 있으면은 동학농민전쟁도 그런 대응의 일환이었고 또 의병이나 만민공동회 같은 것도 그런 대응이었을 텐데 어쩜 이렇게 조용하냐?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냐? 너무 이상하다. 그런 초바심이랄까, 안타까움 같은 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지방자치 선거가 그렇게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할 정도로 이 문제에 그만큼 냉담하고 무관심해도 되는 것이냐? 그러려면 이 한반도, 분단된 한반도 안에서 정치는 무엇하러 가는 것이냐? 이런 일종의 분노 같은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 군데 이제 글을 쓰고 뭐 그것도 굉장히 정리되지 않은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냉담하고 무관심한 것 같아도 아마 정치권에서는 지금 세월호 이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 세월호 문제가 국내적인 시스템의 파산을 뜻한다면은 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정치권이나 지식인 사회의 무관심은 우리 정신적인 파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자신의 정신적 무장의 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이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주제는 케리 국무장관이나 헤이글 국방장관이 여기 드나다니면서 그때그때 얘기를 했던 것대로 한미일 군사동맹이 주제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그 자기들의 그 사정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이나 집단적 자위권 확대, 뭐 또 궁극적으로는 헌법, 평화헌법의 개정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등장하고 있는 아주 엄청난 힘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군사적 그 위협 이런 것을 막으려는 것이고 그 막으려는 것의 구체적 표현이 한미일 군사동맹이고 또 신냉전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봐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미군은 그 북한의 남침을 저지한다는 이제 그런 그 임무를 가졌다면은 한미일 군사동맹이 그 완결이 될 경우 주한미군은 중국을 봉쇄하거나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전초군으로서 성격이 바뀝니다.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으로서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일본군은 미국의 동맹군으로서 미군을 주한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진주할 명분이 생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한미군의 그 스케일 다운이라고 할까 이렇게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일본군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 아마 한미 연합사가 한미일 3개국 연합사령부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용인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꼭 조건으로 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시나 준전시에는 한국 정부의 그런 발언권이라는 것은 아마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의 반환이 이양 다시 받아오는 것이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한다면 대단히 더 긴절해졌다. 꼭 필요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을 그 적대하는 이 한미일 군사동맹은 결국 한국 경제의 위기를 부를 것이다 라고 전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안보는 지금 미국에게 그리고 경제는 중국에게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 그 아시아 회귀 정책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장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있는 대일 무역 적자를 다 메우고 그리고 남는 그 흑자를 가지고 중동에서 원유와 가스를 사다가 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큰 구조였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
미국과 일본과 교역하는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한 배 반이나 더 많은 중국과의 교역, 이런 걸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한국에게 그동안 중국이 보여왔던 정경분리 정책을 앞으로 더 실시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한국더러 당신들 중국에서 돈 벌어다가 총은 미국에서 사서 우리를 다시 겨누느냐. 그런데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아마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뭐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중국에게 그 수십억 달러씩의 그 시설 자금을 투입을 해서 우리 대기업들이 거대한 생산 기지들을 중국에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그 대기업 수십억 달러씩 들인 그 생산 기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뭐 한류라고 그래서 중국과 문화 교류를 하거나 뭐 관광 사업을 하거나 모든 이 대중국 그 이 교역을 하는 기업들이 지금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계 쪽이건 언론계 쪽이건 지금 경제계가 속으로 느끼고 있는 그 위기감에 대해서 한 번도 이 뭐 리포트나 그 보도가 나온 게 없어요. 분명히 제가 이 언론계 쪽을 일부 그런데 접촉을 해보면은 위기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왜 이런 것이 뻔히 알면서도 보도도 안 나오고 연구 리포트도 안 나오느냐. 중국도 무섭고 미국도 무서워서 그래요. 그건 양들의 침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한 자의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자의 침묵의 카르텔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 왜 그렇게 굉장히 빠른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침묵들을 지키고 있는가?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오건 뭐 척 케이크를 캐리 장관이 오든 박 대통령을 쥐고 흔들고 있는데 그 박 대통령이 밖에서 떠들어주고 이러이런 그 이상은 양보를 해서 안 된다. 가이드라인을 밖에서 지시해주고 여야가 함께 언론계도 학자들도 함께 그러질 않고는 박 대통령이 무슨 힘을 가지고 버티겠어요. 단순히 일본이 과거사 왜곡을 하고 또 뭐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이 이유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하는 압력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사 가지고 한일 간에 다투는 게 뭐가 미국 입장에서 큰일이겠어요. 미국은 별로 큰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어요. 박 대통령은 그 이유를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전 요번에 오바마 대통령 왔다 가면서 한국의 버티는 힘은 바닥이 나버릴 거라고 봅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그동안. 저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이상 이 신냉전 구도에 빠져들어서 경제적으로 중국과 위기에 처하고 또 이 러시아나 중국과 가스 파이프라인 협상 같은 것도 미국의 압력으로 하지도 못하고 곧 2018년에 산둥에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터미널이 완성되잖아요. 중국에서는 우리들은 그것을 협상하자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인천하고 산둥반도하고 315km밖에 안 되는데 50여 미터 정도의 해저로 가스 파이프라인을 들여오면은 가스 운반선으로 중동에서 들여오는 가스값에 40% 내지 30%가 싸요. 그 가스값이. 그리고
우라시보스톡 핫산에도 이미 터미널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산과 속초 라인까지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DMZ를 통과해야 되니까 미국과 얘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북한 핵 문제에 얽매여서 서해에도 긴장 완화가 안 되고 DMZ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에 얽매여 있을 수 없고 싼 값으로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되겠다. 비록 영미계 석유재벌, 석유대기업들로부터 중동으로부터 지난 한 5, 60년 동안 독점적 이익을 제공했지만 그 가격 경쟁도 새로 해야 되고 또 한반도 긴장 완화도 해서 러시아나 중국 쪽에 가스도 싼 값으로 공급받아야 되겠다. 그동안 비싸게 사들였던 가스나 원유 같은 것도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더 싸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난 미국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중국과 우리가 맺고 있는 경제적 연계 이런 것을 현실로 미국도 받아들여 달라. 왜 우리가 그쪽과 이 경제관계를 그렇게 시장경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그 부담을 져야 되느냐.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질 때 나중에 미국이나 일본이 그걸 메꿔줄 수 있느냐. 나는 이제 솔직히 국민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좀 당당하게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대통령에게만 그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 대통령 둘러싸고 있는 분들 보세요. 군, 관료, 학계 출신 인사들 거의 다 미국의 견해를, 미국의 전략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국익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뭐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이게 다 끝나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이 여야와 시민사회, 전 여야를 강조합니다. 초당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의제를 정리해야 된다고 해요. 아젠다를 정리하고 협상 나가는 사람들이나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한 7페이지 쪽에 제가 그 생각나는 대로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좀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가능하면은 오늘 이 좀 귀한 토론회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한 좀 토론이 있길 바라고 이제는 이 국익을 지키는 문제, 우리 군사적 위기나 경제적 위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시민사회까지 함께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세월호 사건 같은 거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슬픔도 어느 정도 가실 수 있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건 한번 정해지고 나면은 오랜 세월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들 생각하시고 오늘 이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논의들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혜정 교수 좋은 글 써준 거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제 기초발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